set me on fire, striking a match on my lips, hot like June, cutting the wire, shutting the lights off.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 스킨케어가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로우캐스트 톤오트 에센스를 솜에 적셔서 붙여줄게요. 오늘은 제 콘텐츠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주시는 아이돌 메이크업 분석하고 따라해보는 콘텐츠를 갖고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지만 저도 제일 즐기면서 하는 촬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따라해볼 분은 바로 에스파 닝닝님이에요. 에스파는 한 분 한 분 매력과 특징이 달라서 멤버들 전부 다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 같아요. 가끔 블링이들 요청도 아주 많기도 하고 메이크업 분석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닝닝님은 이번에 또 Y2K 스타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 예뻐서 캡처해뒀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데일리 느낌의 Y2K 스타일로 해볼 거예요. 톤업팩은 5분 정도 해줬으면 떼어내서 별 방향대로 가볍게 쓸어주고 로우캐스트 베리어 리커버리 크림을 이제 발라줄게요. 이 로우캐스트의 베리어 리커버리 크림은 테스트 기간이 꽤 길었는데 사실 테스트 기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광고가 들어왔을 때 그냥 사용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크림 제가 광고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이 크림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 넘게 그냥 광고 제품이라서가 아니라 찐으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이름 그대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저는 피부 건강에는 보습과 장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둘만 충족돼도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제가 환절기부터 겨울에는 피부가 정말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자주 트고 따갑고 아파서 아무 제품이나 못 쓰는데 근데 이 크림을 사용하고 나니까 진정되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 장벽도 회복되더라고요. 보보습 크림인데도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펴발라지면서 끈적임 없이 편안하게 흡수돼요. 그렇다고 해서 보습감이 빨리 날아가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되더라고요. 민감성 피부도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면서 피부 각질과 가려움 개선에 효과적이라서 평소에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크림이에요. 다 발라줬을 때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꾹꾹 눌러주고 있어요. 특히 끈적임과 번들거림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되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밀림과 들뜸 없이 예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밤낮 메이크업 전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피부 장벽이 쉽게 손상되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우캐스트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블링이분들도 써보실 수 있게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참여 방법은 댓글로 로우캐스트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돌아가서 이벤트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저희 최애 크림 꼭 써보세요. 그리고 선세럼을 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시켜주면서 피부 보습도 가볍게 한 번 더 채워줄게요. 물론 밖에 나가지 않고 촬영 끝나고 바로 메이크업을 지울 거지만 몇 시간 동안 제가 센 조명들 앞에서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항상 이렇게 필수로 발라줘야 돼요. 선크림도 다 발라줬으니까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헤라 블랙 쿠션을 제가 리뉴얼 되자마자 사용해봤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랄까? 커버력은 뭔가 미세하게 조금 낮아진 편인데 조금 더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17N1 컬러가 제 피부랑 지금 너무 잘 맞고 피부 표현도 모공 요철 싹 메워줘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세미매트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헤라 블랙 쿠션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매끈한 세미매트 피부로 마무리가 돼요. 다음 지방식 프리즘 리브로 파우더 00 튤 오팔레 센트를 사용해서 얼굴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먼저 눈과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주고 사진을 보면 피부가 촉촉한 글로우함보다는 매트한 편에 가까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가볍게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파우더 처리까지 다 해주니까 피부 요철이 조금 더 커버되면서 깐달걀 같은 피부처럼 깔끔해졌어요. 이제 정샘물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 컨투어로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먼저 미간 쪽 음영을 강조해줄 건데 닝닝님이 아이홀이 또렷하게 잡혀있는 이목구비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홀을 강조해주진 않고 이 미간과 눈썹 뼈가 이어지는 라인을 이 부분을 주로 강조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눈썹 뼈랑도 자연스럽게 음영을 살짝만 이어지게 가볍게 쓸어주고 코끝이 뾰족하게 강조되어 있기보다는 살짝 동그란 느낌으로 귀엽고 울망졸망한 코예요. 최대한 코가 짧고 동그래 보이게 저는 이 밑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꽃볼 양옆도 역시 살짝 두께감 있게 음영을 잡아주고 콧대도 너무 얇지 않게 코벽을 쓸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 눈 사이 음영이랑 좀더 좁은 영역으로 진하게 강조해줄게요. 조금 더 동그란 느낌이 잘 들도록 조금 더 코끝을 여기 밑에를 깎아주고 여기 양옆에도 넓게 잡아준 곳 음영을 한번더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넓은 브러쉬로 얼굴 외곽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빅니님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상이세요. 그래서 이 옆에 음영 영역을 많이 잡아줄 필요는 없고 평소처럼 적당히만 잡아주도록 해볼게요. 이마 음영도 요 밑턱이 짧은 동안패에 쓰여서 저는 이 밑쪽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가지고 턱이 짧아 보이도록 해볼게요. 이제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딩닝닝 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얇게 빠지면서 일자가 아니라 살짝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완만한 아치형 눈썹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려주려면 요 위에를 높게 채워주면서 눈썹 속을 채워주면서 그려주고 눈썹 산을 그리지 않고 그대로 라운드로 빼서 밑으로 그려줘야 돼요. 브러쉬로 한번 쓸어준 다음에 한번더 빈약해 보이는 곳을 눈썹 모를 심어주듯이 그려주고 조금 눈에 띄는 눈썹 털들은 제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고 완만한 모양의 아치형 눈썹처럼 보이도록 해주면 닝닝님 눈썹 같은 모양이 연출돼요.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핑크 컬렉터를 사용해줄게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은은한 로즈톤 컬러를 아이 메이크업이랑 치크 그리고 립 메이크업까지 톤온톤으로 통일감이 드는 메이크업이에요. 이 팔레트가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도 차분하게 로즈톤을 깔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가져와 봤고요. 먼저 이 컬러로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 떴을 때도 이 로즈톤이 은은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조금 넓게 사용해서 발라줘야 돼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두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한번더 로즈빛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미세하게 펄이 들어있는 브라운 컬러로 먼저 눈끝에 사용해서 쌍꺼풀 선까지 음영이 점점 사라지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속눈썹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음영 컬러를 살짝 안쪽에 넣어준 다음에 블렌딩을 해줄게요. 눈 앞에도 조금 더 음영감이 눈 떴을 때도 살짝 보이도록 영역을 살짝만 크게 잡아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블렌딩 이렇게 해주면 로즈빛이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윽한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음영은 눈 앞뒤로 가장 많이 넣어주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그리고 클리오 펜슬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눈썹 속을 채워준 다음에 닝닝님은 근데 애초에 저랑 눈이 너무 다르게 눈이 앞뒤로 시원하게 트여있는 가로 길이가 길고 높게 올라간 고양이 눈매예요. 그래서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애초에 너무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눈꼬리는 이렇게 끝에를 계속 눈매에 따라서 슉 내려줘요. 이 간격을 살짝 띄어서 그대로 내려준 다음에 여기서 슉 얇게 빼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격이 띄어져 있으면 어색하니까 한요 정도만. 그리고 맥 아이섀도우 에스프레소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준 라인 위에 라인이 부드럽게 음영과 어우러져 보일 수 있도록 위에 걸치듯이 라인을 한번더 그려줘요. 그리고 잔량으로 눈 앞을 감싸면서 눈 앞머리 언더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음영감을 살짝만 줘요. 그리고 토니모리 애교빔 드로잉 펜슬 쉬머골드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 쪽을 눈 애교살에 속눈썹 바로 밑에 부분에 좀더 눈매가 깔끔하게 보이도록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사용해 줬으면 컨실러 펜슬로 눈끝 점막에 사용해 줘서 좀더 길고 트여 보이기 위한 베이스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해 줬던 맥 섀도우로 눈 삼각존에 트임 라인을 그려주면서 아까 그려준 라인이랑 이어지도록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눈 끝에 위주로 삼각존 쪽에 음영이 진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컬러를 사용해서 링링님은 원래 중안부가 좀 짧은 편이셔서 그런지 애교살 메이크업은 다른 분들에 비해 진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음영감을 살려줄게요. 여기 메이크업에선 특히나 더 애교살 강조가 딱히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애교살 강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은 해주고 안 그래도 되는 사람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 V자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힌스듀 앰비언스 컬링 마스카라 블랙 컬러로 붙여준 속눈썹이랑 속눈썹을 쓸어준 다음에 좀 깔끔하게 보이도록 가닥 속눈썹 하나하나 한 번씩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마스카라로 쓸어주고 이렇게 세워서 발라주면 가닥가닥 뭉치면서 속눈썹이 좀 잘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게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가닥가닥 뭉쳐줄게요. 링님도 언더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또렷하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먼저 바닐라꽃 프라이밍 베이지크 글리머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 건데요. 이게 탁기도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좀 차분한 베이지 로즈빛 같은 컬러예요. 이 컬러는 앞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발라준 다음에 콧등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가로로 사용해줄게요. 살짝 뮤트한 컬러다 보니까 뽀용하고 붕 뜨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혈색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물드는 느낌으로 발색돼요.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사용해줬으면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리본 핑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채도가 살아있는 맑은 핑크 컬러인데요. 이건 손으로 좀 더 좁은 범위로 톡톡톡 두들기면서 핑크빛을 살짝 깔아줄게요. 이것도 양볼에 핑크빛을 중앙에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콧등도 같이 감싸주면서 가로 방향으로 블러셔를 넣어주면 얼굴을 가로로 이렇게 끊어주면서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닝닝님 여기 메이크업 보면 살짝 핑크빛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좀 사용해줬고요. 여기 하밍 젤리 에어 치크 토피본 컬러를 한 번 더 부분 부분 사용해볼게요. 일단 여기 광대 옆부분, 여기 부분에 사용해주고 살짝 음영감을 조금 더 살려주면서 혈색감도 같이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얼굴 옆에 여백도 조금 줄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얼굴 입체감도 조금 살려주면서 가을에 어울리는 로즈빛 컬러감을 좀 더 연출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러셔 컬러를 여러 가지 사용해주면 조금 번거로워도 되게 오묘하고 흔하지 않은 그런 예쁜 느낌을 연출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렇게 블러셔 컬러 여러 개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약간 저거 무슨 컬러지? 하게 되는 그런 느낌. 딱 가을가을한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손가락으로 코 벽 부분, 요 부분에 음영감을 넣어주듯이 컬러를 입혀줄게요. 그럼 콧대 음영도 또 마찬가지로 생기면서 블러셔의 생기도 더 같이 살아나요. 전체적으로 블러셔는 이런 느낌? 블러셔 표현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립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쿠션으로 입술 외곽을 살짝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립도 일단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102 플러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컬러는 제가 누드 글로스 라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일단 입술에 이렇게 바르면 엄청 여리여리한 로즈 컬러거든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여리여리하게 예쁜 느낌이라서 웜쿨 상관없이 다 너무 예쁜 컬러 같아요. 특히 미지근톤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줬고요. 다음도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380 체리쉬 컬러를 입술 안쪽에 사용해줄 건데요. 이 사진의 닝닝님 립 표현을 보면 전체적으로 로즈톤이긴 한데 살짝 핑크톤이 비치는 붉으스름한 로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술 안쪽에 발라주니까 뭔가 딱 비슷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닝닝님이 사용해준 거는 살짝 입술 안이 더 투명하게 비치는 시럽광 느낌이라서 컬러가 되게 맑게 올라오는 걸 사용해야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조금 두껍고 더 글로시하게 올라오는 제형인데 시간이 지나면 좀 맑게 변하더라고요. 입술 산도 좀 살려주고 닝닝님이 그렇게 오버립을 딱히 해서 바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이 정도로 과하게 안 바르고 끝내볼게요. 사실 원래 이거까지 발라주려고 했는데 굳이 안 바르고 이렇게 끝내도 지금 딱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안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발라드리면 또 궁금해할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웜한 로즈빛으로 붉은빛을 살려주는 컬러거든요. 혈색 표현이 잘 안 되면 제가 쓰려고 가져온 건데 쓰면 또 예쁜 느낌이 생기겠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입체 표현을 조금 더 해줄 건데요. 사진에서는 딱히 광대나 다른 부분에 글로우한 광이 안 보여서 여기 코끝이랑 코가 짧아 보이도록 이 밑에 부분에 사용해줘야 돼요. 하이라이터는 딱 이렇게만 사용해주고 닝닝님이 여기 진하게 점을 하나 찍어주셨더라고요. 저도 여기 쪽에 점을 찍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언더선글라스도 좀더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하게 강조해주고 메이크업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볼게요. 마지막으로 살짝만 욕심을 내보자면 이렇게 연한 컬러로 닝닝님 특유의 이 입술 밑에 이렇게 지는 그림자 음영이 있거든요. 이것만 살짝 이 정도로만 해서 끝내볼게요. 이제 메이크업을 끝내봤으니까 머리도 비슷하게 정리해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닝닝님 셀카 사진이랑 비슷하게 웨이브를 넣어가지고 와봤고요. 요즘에 닝닝님이 링기고리를 자주 착용하시잖아요. 또 이거 하는 김에 링기고리 하나 구매해봤어요, 오랜만에. 그리고 마침 얼마 전에 제가 아디다스에서 자켓을 구매해가지고 이것도 마침 또 사진이랑 비슷하게 연출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입고 와봤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Y2K 감성으로 힙하면서도 청순한 느낌 동시에 연출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해준 색조가 다 너무 예쁘잖아요. 꼭 오늘 메이크업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색조합들은 꼭 한번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데일리 메이크업 방법대로 이 템 그대로 사용 해서 한번 더 해보려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킨케어 이벤트도 꼭 많이 많이 참여해서 제품 써보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Don't you feel it too?